근데 다리 안 아프세요? 아파요. 춥지 않으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성을 중에서도 시청한 광장입니다. 태극기의 물결이 끝이 안 보입니다. 저 남대문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새 분위기 약간 바뀐 거 아십니까? 턱 이미 뒤집어 졌습니다, 여러분! 국정농단을 한 게 최선호입니까? 아니면 구름입니까, 여러분? 이런 깜찍한 사람들이 그동안 귀에 숨어서 500억 원이나 되는 재단돈을 낡은 먹으려고 하고 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그게 최소원이 아니고 부정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농담이랍니다, 농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켜 세운 야당 의원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알아? 그런데요, 정말 더 깜찍한 거는요, 정말 더 깜찍한 사람들은 검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 녹취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걸 알고도 한쪽으로 쑥 감춰놓고 최소 질의 잘못하고 대통령이 이걸 공범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슬슬 풉니다. 뭐 정호성 녹취록 10초만 들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풀어 보이고 나머지는 다 감춰놓고, 여러분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 저희들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검찰 수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형태 부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번 달이면 활동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다시 신청을 해서 한 달 더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벨도 없습니까? 이걸 왜 해줍니까? 안 들었습니까? 앞으로 18일이면 출근합니다. 모든 사건은 구속기간, 검찰 구속기간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이미 90일 동안 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어느 정도를 해야 뭐 연장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법을 했습니까? 하나 따져볼까요? 수사 대상도 아닌 블랙리스트 수사했죠? 네. 방생 조사했죠? 네. 거기다가 삼족을 멸한다 통원했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안종범 수석이 전화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를 밖으로 공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기간을 연장하긴 그냥 특검을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분위기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